자, 돌로미트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마르몰라다에 왔습니다. 3,265m. 구름이 자욱하게 껴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날씨가 좋았다는 건 보였겠죠? 저희가 숙소에서 택시비로 거금을 들여서 약 17만원 정도 나왔고요. 우리나라 돈으로 1시간 정도 택시 타고 와서 케이블카를 3번 타고 여기까지 올라오게 됩니다. 3,200고지까지 이게 그 케이블카에서 바로 아래 눈 아래로 빙하가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그 빙하를 보기 위해 와볼 만한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신이 안 나는데 일단 저희가 원래 계획은 아침에 택시 타고 여기 와가지고 그 내려간 다음에 이제 히치하이킹을 해가지고 다음 포인트인 이제 비에다 반 트레킹 코스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연령대가 높으신 어르신분들이 많고 또 젊은 분들은 또 가족분들이랑 온 분들이 많아가지고 히치하이킹이 실패했습니다. 일단은 뒷좌석에 사람이 타 있는 경우도 많고 사람이 없다고 해도 태워주질 않더라고요. 어차피 저희는 슈퍼스몰 패스 카드가 있어서 다시 마르몰라다에 올라와가지고 위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뷔페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게 하나씩 골라서 먹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보통 산장들이 다 음식 가격이 비싼 것처럼 여기도 비쌉니다. 그래서 슈니첼은 조그마한 슈니첼 하나에다가 감자튀김 몇 개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캔음료 가서 16.5유로니까 한국 돈으로 한 2만 원 넘는 거죠. 여기는 그냥 딱 그냥 인스턴트 느낌의 그런 거라서 굳이 마르몰라다에 오신다면 위에 식당에서는 식사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전망은 좋아요.
제가 참 트레킹 코스를 걷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돌로미티에 있는 원조 트레킹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옛날에 베네치아 공국이 금주령을 내렸을 때 상인들이 밀주를 하려고 이 산맥을 넘어가고 얘에 대해 판에서 그 판이 영어로 하면 브레드거든요. 그래서 빵의 길이라고 불리는 코스입니다. 저희는 지금 쭉 걸어서 여기 산장까지 일단 갈 예정이고요.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거는 마르몰라다가 보입니다. 그래서 마르몰라다의 빙하, 일단 케이블카 정류장이 보이고요. 마르몰라다에서는 이 비엘달판이 보이고, 이 비엘달판에서는 이 마르몰라다의 빙하군하고 이렇게 산봉우리가 보입니다. 근데 풀이 느낌이 확연하게 달라요. 여기는 이 푸르른 초원에 꽃이 피어있고 굉장히 산뜻하고 아름다워요. 그래서 여기가 지구라면 여기는 달 혹은 화성, 약간 이렇게 대비되는 풍경입니다.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로베토가 아 잠깐이야 택시 너무 알려주는데 한국에서 대기하고 있는 택시가 있으면은 그걸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부르면은 아마 거기서 와야 되니까 더 비쌀 것 같아요. 마르몰라다도 아마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거야. 뭐 있겠죠? 안 되면은 그냥 도리차 느낌인데? 색깔은?